자, 이제 오늘부터는 2단원인데 2단원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일단 볼 거냐면 중력과 이거는 이제 힘, 역학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이게 바로 또 풀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요소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1 때 이 내용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이해는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근차근 이렇게 짚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중력과 역학 시스템이라고는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조금 이 파트는 좀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중력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학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좀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힘과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힘과 운동. 힘과 운동.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지? 힘이 뭐였어? 힘. 뭘 우리는 힘이라고 했습니까? 힘이 뭐야? 힘이 뭐예요? 그래. 묻지 않을게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뭘 우리는 힘이라고 했느냐? 물체의 모양이나 물체의 모양이나 뭐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 바뀌거나 혹은 운동 상태가 바뀌거나 아니면 둘 다 바뀌거나 이러한 것들이 힘이었고 이러한 힘이 작용이 되면 물체에 힘이 작용이 되면 물체는 뭘 하게 된다? 뭐 운동을 하거나 정지를 하게 되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 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에는 어떠한 힘들이 있다? 전기력, 자기력, 중력, 마찰력, 탄성력 등의 이러한 힘들이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우리 집에는 이러한 힘들이 있더라. 그 중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디서 이제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중력. 그럼 이 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자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에요? 중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힘이에요? 여러분 뭘 중력이라고 합니까? 지구가 누구를 우리들을 끌어당기는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중력에 의하여 우리는 우주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지.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뛰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겠지. 근데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멈춰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일단 직을 붙을 수 있는 게 중력이지. 근데 이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중력이 어떻게 정의했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보자면,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뭘 가지게 되냐면 바로 이 중력을 가지게 됩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중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뭐가 있는 거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 하면 누가 떠올라요? 뉴턴이 떠오르죠. 이 뉴턴이 사과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는 떨어질까? 아, 저 사과 맛있겠다가 아니라 왜 저 사과는 떨어지지? 왜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뭘 밝혀내냐면,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밝혀내면서 이러한 뉴턴의 여러 가지 운동 법칙을 종합하여 뭘 얘기냐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력을 가진,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뭘 하고 있다? 끌어당기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여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고, 조금 더 질량이 큰 물체가 더 작은 물체를 더 많이 끌어당기게 돼요. 물론 양쪽에 작용하는 힘은 똑같지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떤 거에 대해 봤냐면,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였다?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하기를, 힘이 뭐야?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들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 힘을 통해서, 힘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야? 물체를 움직이는 거, 이동시키는 거. 힘과 이동 거리로 일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일을 통해서 물체, 일을 하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는데, 일이라고 하는 건 뭐랑 같더라? 에너지랑 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에너지랑 같더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 에너지 중에서 뭘 배웠냐면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물체의 위치나 혹은 물체의 운동에 의해 형성되는 위치나 운동 에너지, 이 두 가지를 우리 묶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더라.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에너지는 보존되며 서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더라 라는 에너지 보존과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내용도 중학교 2학년 함께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배우게 되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중학교 배웠던 이 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중력, 여기서 포인트를 맞춰서 배워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물체가 운동 상태가 바뀐다거나 모양이 바뀌는 이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게 오늘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뭔가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되게 장대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렇게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걸 다시 한번 짚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게
힘이 작용을 하면서 나타난 운동이 있었고 작용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운동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관성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알짜 힘이 0인 이때의 운동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더라고요. 여기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운동. 중학교 때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배웠는데 자, 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는 여기서 연집 운동과 그 다음에 수평 운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여기 힘 작용의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뒤에서 이제 관성에 대해서 좀 배워나가면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력이라고 하더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게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냐.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질량까지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력 중학교 1학년 때 무게와 질량에 대한 개념 혹시 기억이 나요? 무게와 질량? 무게라고 하는 거는 고유한 값이야, 변하는 값이야? 무게라고 하는 건 고유한 값이었어요? 변하는 값이었어요? 변하는 값이었습니다. 이거는 변하는 값이었고 질량은 고유 값이었다. 물체의 고유의 양을 얘기하는 게 질량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자. 내 몸무게가 내 질량이 60kg일 때 자 이거를 지구에서 측정을 하면 무게가 얼마가 되고 여기 얼마를 곱해서 9.8을 곱해서 얼마가 됐습니까? 여기는 얼마가 됐어요? 60에다가 얼마를 곱해 9.8을 곱해서 60 해가지고 단위는 우리가 뭐 썼어? 뉴턴이라는 단위 썼어요. 뉴턴. 그치? 근데 이걸 달에서 측정하면 어떻게 되더라? 달은 지구 질량의 지구의 중력이 얼마니까? 6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달에서는 9.8 곱하기 10뉴턴이 되더라. 여기는 98뉴턴이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6, 9, 54에 6, 8에 48이니까 588뉴턴이잖아. 얘가 588뉴턴이고 여기는 얼마가 있었어요? 98뉴턴이었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측정을 할 때는 588뉴턴인데 달에서 측정할 때는 얼마였다? 98뉴턴으로 확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군요. 저랑. 자. 그래서 똑같이 지구나 달이나 질량은 60kg으로 같지만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의해 무게가 달라지게 되더라 라는 것을 중학교 1학년에 잠깐 짚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 때문에 그럼 나타나는 거냐. 무게라고 하는 요거는 무게는 그러면 뭐에 의해 중력에 의하여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느끼는 무게의 값은 더 어떻게 된다? 커지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해.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랑 같아? 무게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러면
질량이 똑 지구에 똑같은 물체가 있어요. 지구에 똑같은 물체가 있어. 그럼 지구에서 느끼는 중력은 어때? 같겠지. 9.8로 같습니다. 9.8로 같은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질량이 크면 클수록 무게는 증가하겠어? 그럼 감소하겠어? 그치. 질량이 커지면 무게도 같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력이나, 무게나, 뭘로 생각해라. 같은 의미로 봐줘라. 어쨌든, 둘의 크기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딱 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정지에 있겠지. 정지에 있겠죠.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이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이 중력에 대해서 뉴턴이 만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중력의 크기를 서로 두 개의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커다란 라지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요. 라지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이쪽에 스몰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뉴턴의 말대로라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중력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얼마로 둘 거냐, r이라고 두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 작용하는 힘, 만유인력의 힘 F는 어떻게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중력 가속도 G에다가 어떤 식으로 표해준 거냐면, 여기는 거리 있죠. R의 제곱분의 스몰 m, 얘의 질량 곱하기 라지 m, 얘의 질량이 곧 뭐가 되겠다. 이게 만유인력의 힘이고, 이걸 지구로 적용한다면 나와 지구 사이에 서로 모아는 힘이다. 끌어 이는 중력의 크기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식은 이제 이 식이에요. 만유 인력의 법칙에 대한 그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는 G. 그때 각각 의미한 게 뭐냐, 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F는 중력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중력의 크기. 여기 G는 뭐냐면 중력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R, 이거는 두 물체 사이에 의 거리. 여기서 스몰 m이나 라지 m은 뭐의 질량? 물체의 질량을 의미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걸 어디에 적용을 해서, 지구에다가 적용을 해서 보자 하면, 지구에다가 적용을 해서 보자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어떤 두 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똑같이 지면에 맞닿아 있는 두 물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맞닿아 있는 물체가 있다면, 얘가 예를 들어서 1kg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2kg이에요. 그럼 누가 더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하겠어? 둘 사이의 거리는 똑같아요. 지면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면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치? 거리는 똑같은데 질량이 누가 더 커? 이 주황색의 질량이 더 크잖아요. 그치? 이 주황색이 지금 질량이 조금 더 큽니다. 파랑색에 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힘을 많이 받고 있겠어? 중력은 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쪽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이 라지 M을 지구의 질량으로 볼 때 둘 사이의 지구의 질량 똑같고 중력과도 똑같고 거리 똑같잖아. 근데 이 스몰 M 얘의 질량은 얘가 더 크니까 결국 중력의 크기는 얘가 얘보다 몇 배 더 크다, 두 배 더 크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까지 거리를 뭐 1이라고 해볼게요. 1. 근데 똑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얼마냐면 2야, 2. 2입니다, 2.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때? 질량은 둘 다 얼마예요? 질량은 둘 다 1kg이에요. 질량은 둘 다 1kg이죠. 그런데 거리가 누가 더 멀어? 얘가 더 멀지. 그러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둘 사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둘 사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얘보다 얼마 더 작은 거야? 거리가 두 배 늘었으니까 R의 제곱. 여기는 1 들어가고 여기는 4 들어가겠지. 힘의 크기가 얼마가 돼요?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력의 크기를 이용해서 뭘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량이 클수록 뭐는 커진다? 질량이 클수록 뭐는 커진다? 중력은 비례하여 커지게 되는 거지. 중력도 같이 커지게 되더라 라는 거고, 두 번째, 거리가 증가하면 중력은 어떻게 돼요? 커진다, 작아진다? 중력 어떻게 되더라? 감소하게 되더라. 거리의 제곱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어디로 가? 지구 중심으로 끌려가는 거지. 왜? 뭐가 작용하니까?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그럼 대체 이 중력 가속도라는 건 뭐냐라는 거지. 이 중력 가속도라는 건 뭐냐라는 거지.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까? 우리 혹시 가속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가속도. 여기 이제 등각도 운동 있으니까. 가속도 혹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가속도. 잘 모르죠. 모르죠. 가속도는 이렇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일정하게 뭐가 증가하냐?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속력은 많이 구해봤을 테니까 속력은 어떻게 구해? 속력 어떻게 구해요? 그치?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를 이동했느냐라는 거지. 요거를 좀 고쳐보면 속력은 뭘로 고칠 수 있어? V로 고칠 수 있어. V값이라고 해요. 그럴 때 시간은 우리가 무슨 단위 있어요? 시간은 무슨 단위 있어? TT, 타임이잖아. 그래서 시간 분의 거리는 우리가 뭐 쓸까? 거리 S라는 단어 씁니다. S 기호가 S예요. S. 그런데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시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 델타 이동 거리의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T2 낮은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낮은 거리에서 처음 거리를 빼주면 이게 이제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가속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일정 시간 동안 속력이 어떻게 변했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속력이 어떻게 변했냐라는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A라고 해. 이거는 뭐에? 자,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력의 변화량.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준 값에다가 또 t가 나오니까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 빼준 요 값으로 구해주는 거. 이게 a.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이제 시간의 단위 t를 쓰지만 우리가 초단위 쓰잖아요. 세크를. 그치?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보면 자 일단 속력 속력은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뭐 예를 들어서 2초 동안 뭐 10m를 갔어. 2초 동안 10m를 갔어요. 2초에 10m 갔으니까 이거는 속력이 얼마야? 속력이 얼마예요? 5m per sec가 됩니다. 5m per sec가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좀 약간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하나 합시다. 아직도만 하면 되죠. 하나 합시다. 뭐 파트는 왠지 얘기할 게 되게 많아질 것 같아서 좀 걱정하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를 그래프로 얘기하자면 시간 그 다음에 시간 이건 거예요. 이거를 시간이 t잖아요. 이건 걸 s고 근데 st 그래프라고 하는데 ST 그래프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요. 자, 2초 동안 10m 갔지. 1초 동안은 얼마 갔을까? 얘가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다면 1초에는 얼마 갔겠어? 5m 갔고 2초에는 10m 갔고 3초에는 15m 갔고 이런 식으로 갔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갔겠죠. 이걸 쭉 이렇게 이어보면 직선에 이런 직선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나와요. 알겠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4초까지 이렇게 같이 해봤어. 4초까지 같이 해봤어요. 그러면 4초면 여기겠지.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면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이동을 했다면 자 이때 이동거리 얼마예요? 이때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20이요, 20. 20. 자, 4초를 갔다면 얼마? 20m를 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4초를 갔다면 20m를 갔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기울기는 뭘 의미하죠?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 기울기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 기울기 의미하는 거야.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건 뭘 나타내? 그치? 속력을 나타내겠죠. 그치?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의 넓이는 뭘 의미할까? 이 넓이는 뭘 의미할까? 이 넓이 의미는 뭘까? 이 넓이는 뭘 의미할까? 자, 일정 시간 동안 얼마를 갔다. 4에 여기 얼마야? 20이지. 그치? 이건 뭘까? 디로리 디로리리리 아니야 됐어 그냥 관두자.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고. 자, 이게 속력.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하더라. 이걸 이제 등속 직선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건 가속도니까, 가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다른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내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그래프를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냐면, 속력, 시간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VT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이제 속력이 증가하는 거야.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 1초일 때, 0초일 때 속력이 0이었어요. 1초일 때 속력이 얼마였냐면, 1m/s였어. 2초일 때 얼마였냐면, 2m/s였어. 3초일 때 얼마였냐면, 3m/s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증가하고 있어? 일정하게 지금 뭐가 증가하고 있다? 직선처럼 보이나요? 직선처럼 보이죠? 직선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내가 이제 여기서 그냥 포인트 하나를, 예를 들어 이제 3초일 때 레벨을 잡았다고 합시다. 딱 잡았어요. 자, 그럴 때 여기 기울기는 뭘 의미해? 여기 기울기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력이지. 그럼 시간분의 속력은 뭘 의미한다?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력의 변화량. 뭘 의미한다?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건 가속도를 의미하겠지. 그쵸? 그것도 의미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 아니 네모가 아니라 요 칸 있죠. 요 칸, 요 칸 있잖아. 요 칸, 내가 여기 넓이를 한번 구해봤어. 이 넓이가 아니라 이 넓이에요. 이 넓이입니다. 여기 아니야. 지워버려. 여기 넓이가 얼마죠? 이 넓이가 얼마예요? 자, 여기는 3이고, 여기는 3이니까 얼마예요? 얼마요? 4.5, 4.5. 그래요? 예, 2분의 9, 4.5입니다, 4.5. 이 넓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넓이는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서는 이거는 이동 거리를 이동 거리를 의미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 그래프를 좀 이제 집중해서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속력 시간 그래프는 여기 넓이가 뭘 의미하는구나,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건 이제 뒤에 가서 가속도 법칙이라는 걸 좀 배우고 좀 정리가 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넓이는 뭘 의미한다?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라고 할 때, 자,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봐봐요. 자, 속력은 어떻게 구했어? 미터 퍼 세크로 구했죠. 미터 퍼 세크로 구했잖아. 근데, 자, 이 속력을 다시 한번 뭘로 나눠줘? 시간으로 나눠주잖아.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미터 퍼 세크를 다시 또 이렇게 쪼개주는 거지. 그럼 단위가 어떻게 나올까?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나오겠지. 그쵸?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중력 가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된 거냐면, 물체를 떨어뜨려 봤어. 그 유명한 그 실험 있잖아. 누가? 갈릴레이가 어디 올라가서 피사의 산탑 올라가가지고 물체 두 개를 똑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됐다? 동시에 똑 떨어졌다. 동시에 똑 하고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 물체가 떨어지면서 이게 연직
아래로 물체를 떨어뜨렸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피사스탑이 기울어진 건 갈리가 맨날 올라가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맨날 한쪽에서만 던져가지고 갈리가 양쪽에 던졌으면 피사스탑이 안 휘었을 거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안 들어봤군요. 그냥 농담을 한 얘기야. 네, 미안합니다. 이상한 소리 해서 떨어뜨려서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때 구한 게 얼마냐면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씩 초당 얼마씩 파스가 증가하는 거야? 9.8 미터 퍼 세크만큼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이게 뭐야? 중력 가속도 G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연행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 이제, 뒤에 부분. 실제적으로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중력을 받게 되면, 힘을 받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거예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건데,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떠올려보자면 자, 내가 칠판 지우개를 들고 있어. 자, 지금 이 물체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지해 있습니까? 정지해 있죠. 왜 얘는 정지해 있을까요? 알짜 힘이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이지. 지금 이 물체 손으로 들고 있기 힘드니까 자, 여러분 눈앞에 칠판 지우개가 있어요. 칠판 지우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이 칠판 지우개를 딱 잡고 있다면 이 칠판 지우개는 어떠한 힘을 지금 받고 있나요? 내가 이렇게 여기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손을 딱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손. 자, 손이야 손. 이 칠판 지우개는 어떤 힘을 받고 있어? 일단 아래쪽으로는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아래쪽은 뭐 받고 있어? 중력 받고 있지. 그럼 중력 받으면 밑으로 떨어지겠네? 근데 왜 안 떨어져? 중력 받으면 밑으로 떨어지겠네? 근데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질까? 응? 왜 안 떨어질까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 위로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있죠. 뭐 하는 힘? 떠받치는 힘. 받치고 있는 힘. 그쵸? 이 두 힘이 뭐 하니까? 서로 뭐 하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지금 현재 뭐야? 알짜 힘이라고 하는 합력이 0이에요. 응?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딱 놨어. 놓으면 어떻게 되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게. 오씨, 더러운데? 딱 하면 떨어지겠지. 왜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되니까? 이 힘이 사라지니까. 힘이 사라지니까. 중력만 빡 받겠지. 그럼 이때 작용하는 중력. 이때 중력은 이제 어떻게 작용한다 그랬어? 얼마로 작용해? 중력 가속도만큼. 여기 요 힘만큼 작용을 하겠지. 그치? 요 힘만큼 작용을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물체가 떨어지면서 가속도는 얼마로 증가해? 9.8.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그때 이 물체에는 어떤 에너지가? 내가 처음에 물체가 밑에 있었는데 위로 끌어올렸어. 그러면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어떤 기준 면에 대해서 물체의 뭐가 가지는 높이에 따른 물체가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 우리 이 에너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해요? 어떤 특정 기준면에 대해서 이 물체가 가진 위치에 따른 에너지. 물체 높일수록 에너지 커 작아? 크지. 무슨 에너지야? 그치. 중력에 의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였죠? 어떻게 보였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 개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단 한 테이크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힘이라고 하는 건 MA라는 걸로 정의를 해요. M은 뭐고? 질량이고. A는 뭐예요? A가 뭐예요? A가 뭐예요? 가속도. 질량이 가속도를 곱해준 게 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 W, 이 1은 어떻게 구해? 이 1은 어떻게 구했어? 힘, 뭐, F, 이동거리, S, 리프 했잖아요? 힘들다. F, FS를 구하죠. 이를 구하잖아? 근데 또, 우린 뭐 하나 알고 있어. 이해를 해주면 상대방은 뭐, 어떻게 된 거다? 에너지. 요 세 개 우리 알죠? 응? 이 세 개 우리 알잖아. 그럼 여기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에너지인가 뭐야? 이걸로 정의해볼 수가 있는데. 정의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근데 F니까, F는 M, A, S지. 근데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그대로 가고, A라고 하는 여기서 가속도는 뭐야? 뭐야? 그냥 중력 가속도잖아. 그럼 뭘로 고칠 수 있어요? 뭘로 고칠 수 있어? 뭘로 고쳤어? 중력가속도 G로 고칠 수 있고. S는 이동거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끌어올렸지. 근데 이건 뭐랑 같은 거야? 높이랑 같은 거지. 하이어. 하이어. 그래서 어떻게 돼? 위치에너지의 식은 어떻게 된다? M, G, H죠. 우리 이렇게 구했잖아. 근데 이거 떨어뜨리면 이제 처음엔 얘가 전개했었으니까 속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가속도가 증가하니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겠지. 그럼 이제 위치에너지가 뭘로 전환이 돼요? 위치에너지가 뭘로 전환돼? 떨어지면서 물체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 운동을 시작을 했잖아. 그럼 뭘로 전환이 돼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치? 그쵸 그쵸 그쵸. 그렇잖아.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MAS를 정의할 수 있어. MAS.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운동의 질량은 우리가 솔직히 알 수 있어요. 이동거리는? 여기서는 계속 이동거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하나 찍기가 애매하지. 위치마다 어떻게 되니까. 운동이 달라지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정의해줘야 되냐. 여기서 쓰이는 게 가속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끌어와서 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써볼 것 같진 않고, 써볼 것 같진 않지만, 가속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정리를 해주는 거. 첫 번째, A는 V0 플러스 V, 미안해. A는이 아니죠. 어찌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자, V는 낮은 속력은 V0. V0. 처음 속력에다가 뭘 곱히는 거예요? AT를 곱히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더해주면 그게 낮은 속력이 나온다. 가속도 법칙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S. 이동거리 S는, 이동거리 S는 어떻게 구하느냐? V0P. 처음의 속력. 아까 우리가 그래프 그린 거 이거 있잖아요. 이동거리 S 구하는 요거.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런 그래프.
식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의 제곱 이런 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식이 있어요. 이걸 연립해서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A값을 알고 싶으면 A값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 A를 정리하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A는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로의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속력이 0으로 적으면 A는 뭐가 돼? A는 뭐가 돼요? ES분의 V의 제곱이 나오거든. ES분의 V의 제곱. 그게 나오고 여기 S 곱해주고 여기 M이니까 쫙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오느냐? SS 약분되고 2분의 1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 V 제곱 나오니까 2분의 1 M V의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에너지 식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하는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연직 아래로 중력에 힘을 작용이 되면 연직 아래로 힘이 작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연직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자유낙하 운동. 알겠습니까? 자,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낙하 운동이 일어날 경우 속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서 이 가정이 하나가 있어. 공기의 저항은 끼면 안 돼. 앞으로 여러분이 이 역학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공기의 저항이나 혹은 뭐 이렇게 물체와의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외를 시켜줘야 돼. 가로놓고 항상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력은 이렇게 무시한다 라는 걸 항상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자유낙하 운동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어떤 위치에서 물체가 떨어져요. 이 위치에서 뭐 요 정도 위치까지 물체가 떨어진다라고 할 때 연직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1초 후에 예를 들어 공이 여기 위치에 나옵니다. 이때의 속력은 그럼 얼마일까? 이때의 속력은 자 1초 후 1초 후 속력은 얼마일까? 이때 맨 처음에 속력은 0m/s였어. 1초 후의 속력은 얼마일까? 1초 후에는 자 중력각도가 일정하게 작용하죠. 9.8m/s 제곱. 그럼 여기는 속력이 얼마겠어? V1이라고 해볼게. 여기는 9.8m/s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2초 후에는 여기가 2초 후라고 합시다. 2초 후에는 얼마예요? V2는 19.6m/s겠지.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3초 후에는 3초 후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왜 점점 간격이 줄어드는 느낌이냐? 3초 후 좀만 밑으로 내리시다. 너무 간격이 줄어드는데? 3초 후에는 얼마일까요? V3는 얼마야? 29.4m/s겠지? 그래, 나다다다다 내려오면은 결과적으로 A초 후 자, A초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면에 닿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돼? VA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자, 처음에 속력 V0T 0초에 대한 속력은 0이었죠. 플러스 얼마입니까? AT로 구해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9.8에다가 시간 흐름만큼 아이고 아이씨, 괜히 A를 잡았네. X초 후라고 해볼게요. VX AX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식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 라는 거지. 다음에 아직 칸이 부족해서 이쪽 좀 지우고 합시다. 지운다. 빨리 시간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떻게 했냐. 아까 저거는 연직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이번에는 공을 어떻게 던질 거냐. 수평 방향으로 빵 던질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 수평 방향으로 공을 딱 던져. 빡 던져.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직선으로 가야겠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가, 안 가? 안 가. 어떻게 돼요? 포물선을 그리면 슝 하고 떨어집니다. 왜 포물선을 그리면 떨어지는 거야? 뭐가 작용하니까. 그치. 아래로 지금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일정하게 중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 옆을 보면은, 자, 지금 요렇게 가는 동안에, 이렇게 가는 동안에, 요 가로축은 어떻게 될까? 이 가로는. 여기도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하겠지. 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고? 내려오는 동안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할 거 아니야? 내려오는 동안에 뭐가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중력에 의해서 등각도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일정한 힘을 딱 줬잖아요. 일정한 힘을 주니까, 내가 처음에 힘을 줬으니까 공기에 저항이 없다면, 얘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 돼. 외부에서 더 이상 힘이 작용해야 안 해요. 내가 처음에 준 힘만 작용하겠지. 그럼 얘는 처음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요렇게. 이 옆으로는 무슨 운동하겠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이건 무슨 의미냐? 속력이 일정하다. 가속도 빵이다 라는 거. 뭔가 더 이상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럴 때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멀리 날아가겠어. 포물선이 세게 던질수록 가해지는 힘이 강할수록 더 멀리 날아가게 될 것이며, 그 다음 또 하나, 얘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갈까요? 무거운 게 멀리 날아갈까요? 가벼운 거? 자,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힘 F는 어떻게 정의해? ma잖아요. 그러면 가속도를 이야기해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m분의 f거든?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지.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질량이 크면, 똑같은 힘을 작용했을 때 질량이 크면 그럼 무거우니까 더 빨리 떨어질 거고, 가벼우면 그만큼 더 멀리 날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저기 자유낙하 운동, 여기는 수평방향 운동.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책에 나온 건 지구 주위를 도는 운동이죠. 지구 주위를 도는 운동. 자, 여기서 이제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는 게 나오는데, 뉴턴의 사고 실험.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푸른별, 지구가 있을 때, 우리들의 푸른별 지구가 있을 때 뉴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디폴 빵 쏴. 디폴 빵 쏘는데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뻥 하고 떨어지는 거. 좀 더 힘을 많이 주면 뿅 하고 이렇게 뻥 떨어져. 더 힘 주면 뿜 여기까지 딱 가. 내가 진짜 힘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디폴 빵 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 저 이 축으로 다시 돌아오면 얘는 영원히 뭐야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지. 이거를 뭐라 그래? 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래요. 뉴턴이 요 생각을 했어. 그럼 왜 요런 꼬롬 되느냐라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지. 등속 원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자, 봐봐. 나는 물체를 어떻게 해? 직선으로 쏴요. 직선으로 쏘지만 이 직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 중력이 작용하겠지. 그럼 물체는 이제 어디로 가?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체는 이런 거네요. 자, 이런 거야. 지구에 한 면만 이렇게 딱 놓고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어. 물체를 쐈을 때 내가 수직 위로 쐈어요? 아니면 앞으로 쐈어요? 물체를 수직 위로 쐈어? 뉴턴이? 약간 비스듬하게 쐈죠. 그럼 이 물체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직선상으로 가려고 해. 근데 지구 중심에서 어떻게 끌어당겨? 지구 중심부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잖아.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물체가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해. 그러면 앞으로 이동하려는 이 힘에 의해 당겨지니까 이거의 중간값으로 합력에 의해서 이제 중간에 그 평행사변형법 많이 해봤잖아요. 그치? 그 합력 구할 때, 합력 구할 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힘, 여기서 힘이 이렇게 작용. 합력은 평행사변형 이렇게 만들어 여기가 합력이다 뭐 이런 거 구하잖아요. 해봤지? 어떻게 돼? 얘는 1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 예, 이렇게 갔어. 예, 가. 그럼 또 이제 이동을 했으니까 물체는 1로 갔잖아. 그럼 또 어떻게 작용해? 중력이 이렇게 빡 작용하는 거야. 여기서 또 나는 또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앞으로 일찍 가려고 그래. 나 좀 내버려둬. 또 이제 합력에 의해서 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히 뱅글뱅글 도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계속 이렇게 작용을 하고 얘는 거기서 끌려갔다가 다시 또 멀어지니까 또 끌려가고 멀어지니까 끌려가고 하면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얘가 어디로? 수직선으로 계속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구 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물체는 계속 어디로? 지구 중심부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이란 말이야. 계속 일직선상으로 가게 되면 그치? 일직선상으로 가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때? 포물선 그림에서 떨어지잖아. 그럼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겠지. 또 포물선 그림 떨어지고 이렇게 가잖아. 또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가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물체는 계속해서 어디로? 직선 방향으로 가려고 해. 근데 이게 떨어져.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해.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돼? 또 떨어져 가다가 뿅 떨어져. 여기서 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뿅 하고 떨어지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지. 뭐에 의해서? 중력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여기서 땡기니까 떨어지는 거고 또 땡기니까 떨어지는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다. 뭘 한다?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더라.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중력에 의하여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지. 이러한 중력에 의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워도 됩니까 또? 지운다. 빨리. 됐죠? 자, 이러한 중력에 의하여 현상들.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는 대기의 성분. 대기 구성인데, 자, 우리 대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지구 대기의 70% 80% 이상은 다 어디에 몰려있어요? 대류권에 몰려있지.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기권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기의 양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높이에 따라 대기의 양이 달라. 아래쪽으로서 대기의 양이 많지.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중력이 많이 땡기니까. 그래서 중력에 의해 대기들이 이렇게 밑으로 몰려 있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지구가 중력이 이렇게 큰 편이 아니야.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대기는 많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목성이나 토성 이런 데는 수소나 헬륨이 되게 많단 말이야. 중력이 세서 그래. 다 붙잡아두고 있거든. 지구는 붙잡아두기가 어려웠던 거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상현상. 비는 어디서 내리죠?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릅니까? 비가? 아니죠. 어떻게 돼? 비는 어디서 내려? 하늘 위에서 땅으로 내리죠. 그치? 하늘에서 땅으로 내립니다. 왜 그래? 중력에 의해서. 비는 위에서 아래로. 폭포도 어떻게 돼? 위에서 아래로. 물체는 어디서 어디로 굴러가? 위에서 아래로 굴러가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석현상이라고, 조석현상. 밀물과 썰물. 다음은 이제 조석현상. 이건 또 뭐랑 관계 있냐면, 달이랑 또 관계가 있어요, 달. 조석현상은 달이랑 관계가 있는데, 자, 뭐가 나타나?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죠. 이 조석현상 왜 나타나는 거야? 달이 뭘 당겨서 지구에 있는 뭐를 당겨요? 바닷물을 당기는 거야. 붙잡아. 그럼 뭐가 생겨? 썰물이 생깁니다. 풀어. 밀물이 쫙 오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반복이 돼요. 달이 만약에 바닷물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다 침수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우리 몸에도 어떤 현상이 있어요? 우리 정맥에는 뭐가 있죠? 판막이 있습니다. 왜 있는 거야? 우리 정맥에는 판막이 왜 있죠? 중력 때문에 어때? 피가 아래로 쏠리잖아. 심장으로 펌프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 판막이 있어가지고 역류를 방지해주고 근육 운동에 의해서 피를 올려주지. 이런 거 있고, 또 우리 귀에 보면 뭐 있어요? 전정기관이랑 반부리관이 있지. 전정기관 어떻게 균형감을 잡아주는 거야? 어떻게 잡아줘? 여기 보면은 이석이라고 그래요. 귀 속에 있는 돌, 돌멩이. 이게 이제 중력에서 아래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균형감각을 잡아줍니다. 기우뚱 기우뚱 요걸 이제 잡아주는 거지. 식물은 뿌리가 어디로 뻗고? 아래로 뻗고 있고, 동물들은 다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다 뭐다?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한 지구 시스템, 이 역학 시스템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갈게요.